세탁기만한 크기에 무게 100kg. 나로 과학위성의 주임무는 지구를 하루에 14바퀴씩 돌며 우주 환경을 관측하는 일입니다. 우주 방사선과 이온층 탐사 장비로 지구 궤도의 방사능과 우주 환경을 측정합니다. 적외선 카메라로는 기상 관측과 바다의 수온을 측정할 수 있고 첨단 레이더로 인공위성 편대 비행 등 여러 가지 우주 실험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나로 1, 2차 발사 때 탑재됐던 과학기술위성 2호보다는 그 기능이 축소됐다는 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과학기술위성 2호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연구가 가능한 위성으로 개발비 역시 나로 과학위성에 비해 7배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준비했던